안녕하세요. 카이즈의 윤수정입니다. 오늘 드디어 제네시스의 플래그십 럭셔리 대형 SUV죠. GV80이 이렇게 공개가 됐습니다. 이 GV80 정말 작년에 스파이샷이다, 유출 이미지다 하면서 정말 무성한 소문과 궁금증을 자아냈었는데요. 이렇게 애간장을 태우더니 딱 공개가 된 모습이죠. 저희 디자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 제네시스 전면부 디자인의 핵심은 바로 이 엠블럼 속에 숨겨져 있는데요. 지금 보닛 위에 두 라인들도 제네시스 엠블럼으로 시선을 모아주고 있죠. 이 현대자동차의 이상엽 디자이너님께서는 제네시스 엠블럼에서 영감을 받아서 전면부의 그릴과 또 헤드램프를 디자인을 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대형의 그릴 그리고 이 날개 부분이 좀 더 반영이 돼서 이 두 가지의 쿼드램프 또 디자인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강조를 해주신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 2 라인은 앞으로 향후에 제네시스 전 라인업에 적용이 될 예정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예를 들어주셨어요. 뭐 코카콜라, 나이키, 아디다스 이런 브랜드들이 정말 아이콘적인 상징적인 의미를 갖추고 있잖아요. 그만큼 이 2 라인은 향후 제네시스의 아이콘과도 같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주셨었습니다. 그럼 그릴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이 대형의 그릴 안쪽에는 G매트릭스라는 문양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지금 이 상단부 그리고 하단부 좌우의 공기 흡입구까지 다 적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안쪽에를 살펴보면은 사실 이 이음새 부분에 좀 더 디테일한 요소들이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었는데, 실제로 바라본 GV80은 그런 부분은 없고 더 깔끔하고 깨끗하게 좀 이런 이음새가 연결이 된 부분들이 보이고요. 그다음에 화이트가 아니고 블랙의 유광 소재를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좀 더 웅장해 보이는 느낌이 반영이 됐습니다. 이 가장 중요한 눈매. 이 눈매는 사실 GV80의 컨셉카에서 저희들이 살펴봤던 것처럼 엣지 부분이 뭔가 날렵하게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같은 방향으로 흐르는 이러한 라인들을 적용을 했기 때문에 뭔가 깔끔하고 더 정리가 되어 있는 듯한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지금 불이 들어오는데, 이렇게 두 라인을 강조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이 상단의 쿼드램프는 아래쪽에, 그리고 하단의 쿼드램프는 위쪽에 두 개의 라인이 적용이 되면서 이 맞닿은 부분에서 주간 주행 등이 점등이 되기도 합니다. 눈매는 상당히 조금 입체감이 좀 살아났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원래 콘셉트카에서는 좀 더 얇고 뭔가 반짝반짝한 디자인이 적용이 됐었다면, 양산형 차에서는 이렇게 좀 더 굵직한 라인들이 적용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 헤드램프부터 측면까지 이어지는 이 연결성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신가요? 네, 바로 에센시아 콘셉트카에서 저희들이 살펴볼 수가 있었죠. 지금 현대자동차에서는 이 GV80의 양산차에도 역시나 이렇게 헤드램프, 그리고 측면에 이 램프, 그 다음에 리어램프까지 하나로 연결되는 그러한 디자인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향후에도 계속 뭔가 현대자동차가 지향하는, 제네시스가 지향하는 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리어램프랑 헤드램프에만 점등이 되는 게 아니라 측면부까지 이렇게 불이 깜빡깜빡 거리니까 뭔가 GV80 나갈게요, 저 갈 거예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뭔가 표시를 하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전시된 모델에는 22인치의 휠이 들어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19인치 알로이 휠이 장착이 되고요. 22인치 휠의 경우에만 이렇게 스포크에 G매트릭스 패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공개된 이미지로 봤을 때는 이 스포크도 상당히 좀 강인해 보이고 역동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본 모습은 살짝 이런 모양들이 더 많이 들어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루프 라인 쪽을 보시면 지금 B필러에서 C필러로 떨어지는 라인이 아주 급격하게 하강을 하고 있죠. 그래서 뭔가 이 아래쪽에 몰딩 부분과 위쪽으로 만나는 엣지를 살리고 있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날카롭게 적용이 됐고, 그 다음에 전고 자체가 사실 경쟁 차종들에 비해서는 살짝 낮기 때문에 좀 더 스포티한 디자인이 반영이 된 모습입니다.
네, 후면부는 일단 리어 램프를 봤을 때 전면부와 굉장한 통일성을 가지고 가고 있죠. 마찬가지로 쭉 두 개의 라인이 연결이 된 모습이고 또 두께감도 전면부와 좀 닮아 있어요. 그다음에 가운데 부분에는 이 제네시스라고 레터링을 삽입을 시켜서 정말 제네시스 GV80의 아이덴티티를 잘 드러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단부에는 사실 머플러는 지금 이 오른쪽 부분 아래쪽에 하나가 자리를 잡고 있는데 머플러 팁의 경우에는 따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트렁크 공간을 열려고 막 어딨지? 막 이러면서 찾고 있었는데 옆에 분이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전동식 트렁크 도어 버튼은 이 후면의 와이퍼 쪽에 이렇게 달려 있고요. 이렇게 뭔가 색상으로 구별된 게 아니어서 제가 찾기가 좀 어려웠었는데 이 부분을 좀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오. 네, 그리고 럭셔리 SUV답게 지금 전동식 버튼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2열과 3열 모두 전동식으로 버튼 하나면 접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열 공간에는 탑승을 해 계셔서 3열을 한번 접어보도록 할게요. 원터치만으로 이렇게 작동을 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쪽도 이렇게 굉장히 플랫이 천천히 되고 있는데 이렇게 다 접혔을 때 모습은 지금 아주 평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을 조금 걷어내 보면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턱이 존재하지가 않고요. 아주 평평하게. 그래서 정말 뭔가 차박을 하거나 이 뒷자리 공간을 높은 짐, 긴 짐을 이렇게 실으실 때는 무리 없는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옆쪽에는 12V 단자도 있고요. 송풍구도 마련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대형 SUV답게 널찍한 공간이 마련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실내에 한번 탑승을 해봤는데요. 일단 이 실내 인테리어는 지금 어반 브라운 바닐라 베이지 투톤의 컬러가 적용이 됐습니다. 이렇게 딱 앉아봤을 때 사실 이 스티어링 휠이 저는 생각보다 너무 커가지고 지금 깜짝 놀랐는데 여기 지금 투 스포크의 스티어링 휠이 적용이 됐죠. 그래서 원래는 뭐 쓰리 스포크가 기본적인 모델이었다면 이번 제네시스 GV80에는 투 스포크가 적용이 됐고 그다음에 이런 조작 버튼들이 이 가운데 부분의 안쪽으로 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운전자들이 운전을 하면서 편의성을 좀 높일 수 있도록 그런 디자인을 채택을 했다라고 제네시스 쪽에서는 발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도 지금 뭔가 그 실버 색상에 약간의 좀 블루 색상의 이런 아이콘들이 적용이 됐기 때문에 이 디자인 자체는 뭔가 베이지 시트와 상당히 잘 어울린다라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디지털 계기판의 시인성은 최신의 차량이기 때문에 뭐 폰트라든지 이런 색감 자체가 상당히 세련되게 자리를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놀라운 점이죠. 지금 14.5인치의 모니터가 이렇게 안쪽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 사실 일반적으로는 이 대시보드의 앞쪽으로 좀 플로팅 타입의 모니터가 좀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 GV80의 경우에는 살짝은 뒤쪽으로 가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운전석에 제 자세를 한번 맞춰보면은 터치가 네, 지금 이렇게 한번 좀 더 가까이 가볼까요? 이렇게 맞췄을 때 조작을 하는 게 여성분들한테는 살짝 불편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의 경우에는 상당히 예쁘게 되어 있어요. 딱 한눈에 보기에도 고급스럽다라는 느낌이 들도록 채택이 되어 있고요. 이 디자인, 실내 디자인은 사실 여백의 미를 활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딱 봤을 때 뭔가 수평적으로 뻗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디자인적인 어떤 요소들이 많이 적용이 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또 그랜저에서 볼 수 있었던 이 일자형의 송풍구 라인들도 쭉 연결이 되어 있죠. 그렇다 보니까 대형 SUV답게 실내 공간성을 좀 많이
크게 가져가려고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래쪽에도 지금 송풍구와 어떤 우드 소재가 자리를 잡고 있는데, 우드 소재는 이게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적용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베이지 시트에는 상당히 잘 조화롭게 어울리는 모습을 띄고 있고요. 그다음에 컵홀더 부분에는 지지해주는 부분이 4개가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고, 컵홀더도 그냥 이렇게 블랙의 소재만 적용한 게 아니라 이 가운데 테두리 부분에 어떤 실버 메탈 소재의 디테일을 더해서 좀 더 고급스럽고 예쁜 모습을 띄고 있죠. 그 다음에 이 위쪽으로도 지금 USB 단자가 들어가 있고요. 충전 포트와 함께 들어가 있고, 이렇게 스마트폰을 휴대하고 거치할 수 있는 부분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눈에 띄는 부분은 제가 이 크리스탈 소재를 사실 BMW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물론 BMW의 크리스탈 소재보다는 제 개인적으로는 살짝 좀 더 저렴한 느낌이 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런 돌기 부분을 만들어서 디테일을 살린 점은 상당히 예쁘게 자리를 잡은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다이얼도 이제 버튼식이 아니고 다이얼식의 기어 노브가 장착이 됐죠. 그래서 뭔가 조작을 할 때는 사실 버튼보다는 다이얼이 더 편리하게 사용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살짝 조작하는 질감은 살짝 뻑뻑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확실하게 딱 조작이 되고 안 되고를 가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피 부분은 빨간색, R&D 부분은 마찬가지로 약간은 하늘색의 아이콘들이 적용이 된 모습입니다. 오토 홀드도 있고요. 그다음에 주차를 지원해주는 파킹 첨단의 파킹 시스템도 자리를 잡고 있죠. 옆쪽으로는 이제 어라운드 뷰 모니터도 있고, 드라이브 모드를 선택할 수 있는 조그 다이얼도 있는데, 드라이브 모드는 지금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에코, 컴포트, 스포츠, 커스텀. 드라이브 모드를 변경을 하면은 이제 계기판의 디자인도 살짝살짝씩 변화를 하게 되고요.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뭐 나파가죽의 시트, 그 다음에 스웨이드 내장재까지 사용을 해서 정말 고급스러운 대형 세단의 느낌을 가져가려고 했다라는 모습이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2열석으로 넘어와 봤는데, 지금 이 GV80은 전장이 4545mm, 그리고 휠베이스가 2955mm거든요. 현대자동차의 뭐 필리세이드와 비교를 할 건 아니지만, 필리세이드의 전장은 보다는 짧아졌지만, 휠베이스 자체는 55mm가 더 길어졌다고 합니다. 그만큼 실내 공간이 좀 여유롭게 확보가 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2열석에서 바라본 GV80은 더 고급스러움이 좀 가득 묻어나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그러냐면, 소재도 소재지만 이렇게 2열석에서도 송풍구, 개별 송풍구를 만나볼 수가 있고요. 열선, 통풍 시트가 각각 자리를 잡고 있는 모습이죠. 그다음에 바람의 세기를 조절할 수 있는 이 다이얼의 문양도, 이게 사실 지메트릭스 패턴과는 조금 다르지만, 그래도 이런 패턴들이 계속 다이얼에 적용이 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2열석의 이 턱 부분이 좀 더 높게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 거주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제가 지금 가운데 부분으로 가서도 턱 자체가 그렇게 높지가 않기 때문에 충분히 5인승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위쪽에는 개별적으로 이렇게 뭔가 화장을 고치거나 이제 얼굴을 잠깐 확인을 할 수 있는 것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거울과 빛이 같이 나오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시트의 포지션도 부분이 이게 지금 상당히 편안하게 되어 있는데, 자세 자체도 기본적으로 푹신푹신 포근함을 느낄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안락한 2열 거주성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헤드룸도 주먹이 두 개 하고,
2개 반이 조금 안 되게 들어가는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남녀노소 모두한테 여유로운 공간이 될것 같아요. 네, 오늘 공개된 GV80은요, 3.0L 6기통 디젤 엔진과 8단 자동 변속기가 맞물려서 최고 출력은 278마력, 최대 토크는 60토크를 발휘를 하고요. 5인승, 그리고 19인치 알로이 휠, 2WD 구동 방식의 경우에 한해서 11.8의 복합 연비도 기록을 했습니다. 이 GV80 컬러로는 총 무광 3가지 그리고 유광 8가지를 만나볼 수 있는데요. 오늘 전시된 차량에서는 골드 코스트 실버, 그리고 카본 메탈, 리마 레드, 카디프 그린, 우유니 화이트를 만나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한테는 어떤 색상이 좀 GV80에 가장 잘 어울린다라고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GV80은 조금 실버 색상이 좀 잘 어울리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봤고요. 그다음에 가격은 6,580만 원부터 시작을 하는데 사실은 선택 옵션까지 다 선택할 경우에 최대 8천만 원대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쟁 차종들, 그러니까 벤츠의 GLE, 뭐 BMW X5, 볼보 XC90 등의 경쟁 차종들이 즐비해 있는데 그 차종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시작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제네시스 측에서는 2만 4천대의 목표량을 밝혔는데요. 제네시스는 올해 판매량 2만 4천대를 밝혔는데요. 이 최신의 안전 사양들, 그리고 유어 제네시스라고 해서 구동 방식, 디자인, 뭐 실내 인테리어, 외관 인테리어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고객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제네시스의 향후 행보가 기대가 되고요. 오늘 이렇게 신차 발표회에서 살짝 살펴봤는데 다음번에 시승기를 통해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